제가 이제 몽골로 교관 파견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네, 몽골 군대에 예. 근데 이제 아마 미군들이 저희한테 느꼈던 그 감정을 제가 몽골 부대 그대로 느꼈어요. 어떤 감정이었죠? 이게 피지컬이 엄청납니다. 몽골이? 예. 몽골은 상체부터 하체까지 지방이 껴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제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교관으로 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에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수준은 가히 개개인의 능력으로 따지면 장비도 없어요. 헬멧을 쓰고 가는데 헬멧만 있어요. 방탄복이 경량화돼도 지금 레벨 3 탄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미리스의 그 네. 기능이 있는데 제일 떨어지는 방탄복을 갖고 왔고 가장 무거워요. 방탄판, 방탄복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3배 이상은 무겁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고 있는 장비보다. 네. 근데 걔들은 그게 개의치 않아. 그냥 이게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그만큼 피지컬을 업그레이드 시켜버린다는 거죠. 몸이 좋은 피지컬이 아니라 그냥 힘이 좋은 느낌이랄까? 약간 몸으로 따지면 강호동 느낌. 아. 강호동 누가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와.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오. 그래서 전혀 그때 교육을 시키고 나서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열정도 엄청나거든요. 아마 미군들이 우리 한국군을 보면 저는 무조건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야, 제가 진짜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거예요. 결국 장비는 그 조금 더 작전을 성공하는데 확률을 성공하게 높여줄 수 있는 거지. 네. 결국 진짜 임무의 완성도의 핵심은 결국 그런 그 피지컬이죠. 대원들 개개인의 능력, 예. 준비되어 있는 그건데, 정말 우리나라 군도 장비가 지금 충분히 뛰어나고, 예. 결국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더 받으려면 결국 대원들 개개인의 모든 이런 체력과, 이게 맞습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잘 돼야지만 인정을 받는 거지. 기본도 안돼 맞습니다. 있으면서 예. 그런 거죠. 맞습니다. 오, 많이 배웁니다. 저는 옛날 미군만 보면서, 아, 우리 군은 왜 미군처럼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군은 막 부족한 거야, 아직도? 우리 군은 뭐전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면서도 왜 아직도 이런 거야? 라고 항상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봤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제가 참 부끄럽게 느껴지네요, 순간. 예. 근데 저희가 장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작전하면서 절대 주눅들지 않거든요. 네. 오히려 보여줘버리거든요.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는 느낌으로 와, 멋있다, 그냥 진짜. 막 뛰어들고 막 해버리는데 미군들이 계속 감탄하는 거죠. 은하캠핑님께서 그때 팀 블랙이라고 해서 그때 네네. 707 특수부대 유튜버분들 6명 정도를 모아서 네. 3대3 그 매치를 했잖아요. 전 진짜 그거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네네. 그때 분명히 촬영인 거 아심에도 되게 긴장이 되셨죠. 항상 긴장을 하죠. 제가 죽고 안 죽고의 개념이 아니라 네. 우발 계획을 나로 인해서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하기 위해서 엄청 긴장을 많이 하죠. 그때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상사님이 깡민님을 예. 이제 잡으셨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깡민이 문치고 나오니까 뒤에서 톡 잡으셨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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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맞습니다. 그것도 훈련할 때 그렇게 올라간 게 매번 있었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진 건가요? 그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네. 일반적으로 제가 분리가 안 되면, 혼자서 분리가 안 되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팀이 이제 단합으로 움직인다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구역이 있다면 가능하죠. 아. 너는 여기로 가라. 그리고 사전에 이미 협조가 되면 네.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팀하고 내가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 혼자서 안 떨어지고, 세 명이서 이동하는데 갑자기 두명 보내고 내가 혼자서 올라간다. 이건 아니고. 왜냐하면 경계 구역을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있고, 또 이거 하니까 생각나는 게그 상급자가 저한테 뭘 주면 제 생각을 넣어버린단 말이야. 아,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뭔가를 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다가 혼난 적도 많거든요. 작전관이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생각은 작전만 해도 안 되고, 작전 전에도 안 됩니다. 작전이 다 끝나고 사후광평 때. 네. 사후광평 때 좋은 의견을 내야죠. 저번에 이렇게 해서 우리 팀도 한 명이 사망을 했다. 다음번에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러면 다음 작전이 가기 전에 선활관이 다 모여가지고, 저희는 다 개인 말이 있어요. 자석으로 된 말. 그걸 다 그대로 다시 그립니다. 네가 여기서 어디로 갔지? 저는 여기로 갔습니다. 근데 다 기억하고 처음 왔을 때는 뭔가 의욕이 넘치고 하다 보니까 있어요. 네. 뭔가 작전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하면 작전에 성공에 조금 더 기여도 했지? 뭔가 그런 아, 실수를 저지른 후배들도 가끔 있었나요? 실수는 있는데 그런 생각조차를 못 해요. 아예? 머리에 담을 게 너무 많아. 잘 보세요. 2번이었잖아요, 아까. 이제 네. 3번이에요. 자, 1번 오른쪽 보고 2번 난 왼쪽 봤어요. 3번 어디 볼 거예요? 어딜 봐야 되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을 이제 못 넣어요. 이제 4번으로 밀려나요, 보면. 1번, 2번, 3번, 4번 다 보는데 5번은 뭐할 거예요? 이제 4번은 뭐할 거예요? 이거 외우기도 힘들어. 이게 시시때때로 변하거든요. 이거를 머리에 담기도 정말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때는 이걸 한번 해봐야지라는 생각조차가 그때는 없어요. 근데 이 합을
막내가 한번 들어오면 이 전술에 적응하기까지의 시간이 최소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앞 사람만 보고 내 눈과 내 시선과 내 총구가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에 3명 있으면 3명을 보고 나는 네 번째로 움직이는 거고 앞에 9명 있으면 9명을 다 보고 나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하면서 그걸 맞추기까지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죠. 진짜 뭔가 하나의 팀이 그냥 하나의 그런 유기체가 돼서 서로가 말안 해도 신경이 다 이렇게 하듯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707이라는 이 부대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봤을 때. 그러면 707 한번 들어오면 거의 707에서 군생활을 계속 하는 건가요? 대부분의 그 대원들이? 이게 이제 좀 슬픈 현실입니다. 한 30%에서 40%가 좌이든 타이든 얼마 못 버티고 갑니다. 그러면 주로 707이 대원분들의 평균적인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리면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 신체적인 능력이 가장 피크에 달할 때는 20대에서 30대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30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아무리 내가 몸을 가꾸더라도 확실히 20, 30대보다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축구 선수들도 그렇고 다 스포츠 선수들도 그런 것처럼. 그럼 나이가 한 40대 계신 뭐 상원사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은 이제 주로 어떠한 임무를 하는지 과연 실전을 하는데 되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보통 제가 팀 선임관 가장 오래 하신 분 나이가 보통 41살까지 제가 보고 있었는데 한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전성기 때는 엄청났었죠. 그렇겠죠. 근데 죽어도 아무렇지 않아. 전성기에서 많이 죽었는데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괴물입니다. 707의 무서운 점이 그겁니다. 우리는 체력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적인 걸 모든 걸다 완벽하게 하는 거죠. 나이가 40이 되든 50이 되든 그분들은 레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격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다할줄 압니다. 신기하게 707은 50이 넘어서도 엄청 잘 뛰고 턱걸이 기본적으로 30개 이상씩 다 하세요. 50대가요? 예, 50대가. 관리를 너무 잘해요. 근데 그분들이 30개 이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30대, 20대 때는 기본적으로 50개 이상씩 다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어도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그렇죠. 그래도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괴물들이 많죠. 즉,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아무리 죽었다 해도 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될 전혀 거가 되지 않는다. 임무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707이랑 아무튼 어찌됐건 국가에서 대테러 부대로 인정을 받은 부대잖아요. 네네. 그래서 진급이 더잘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진급의 혜택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은 많이 평준화가 됐습니다. 요즘은 많이 평준화가 돼서 진급에 관해서는 저도 이제 모르고 저도 그렇죠. 이제 듣는 얘기니까 그렇죠.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전체적으로 좀 빠른 편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그런가요? 지금은 많이 평준화. 예, 많이 평준화됐습니다. 평준화 됐다. 예. 주로 대부분의 이 707의 대원들의 구성은 특전사와 동일하게 부사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이 707이라는 인원이 대략적으로 밝힐 수는 없겠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장교와 부사관 그리고 간호병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대략 비율이 부사관분들이 몇 퍼센트 된다고 보시면 되나요? 장교랑 부사관의 비율이 10대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교가 1이고 부사관이 10. 그러니까 100명이라 가정하면 부사관은 한 90명은 최소 90명은 되고 예. 장교는 한 10명 정도 이루어져 있다는 네네네. 거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부사관분들은 거의 707 남아서 계속해서 팀이 돼서 유지를 하는 건데 네. 장교 같은 분들은 보면 이제 계속 보직 순환을 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거쳐가게 될 건데 네. 특전사와 마찬가지로 팀장이 대위로 되어 있죠. 네. 그럼 그분들도 한 2년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일반적으로 인연이라고 생각하시면 2년이라 됩니다. 하면 그 2년 동안 합을 다 맞출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힘들죠. 처음에 힘들어요. 그게 또 이제 저희 부사관들의 고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부사관들의 고충이기도 한데, 또 얼마 전에 제가 또 중대장님도 만나고 왔는데, 또 중대장님들 고충에서는 또 마냥 팀이 있을 수만 없거든요. 장교랑 그렇죠. 특성상. 지휘관의 임무도 해야 되고, 참모의 임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뭐, 그거를 조율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지 않나. 맞아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예. 장교들도 장교들만의 그 고충이 있거든요. 정말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사관분들은 그 팀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의 몸인데 맞습니다. 거기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근데 이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중대장이 바뀔 때 정도면 또 막내도 같이 들어와요. 막내도 계속 같이 들어와요. 어차피 계속 그래요? 알려줘야 돼요. 예.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 정말 상황이 터져요. 이제 긴박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테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잘하는 팀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잘한 팀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트들만 모아가지고 훈련을 다시 시킵니다. 오. 707 안에서도. 근데 막내는 안 되겠죠. 당연히 인정받고 3개월, 4개월 됐는데 막내는 안 되죠.
최소 4년 이상 군 생활에서 7년 이상 군 생활 한 사람 중에 엘리트들을 모으면 이 사람들은 3일을 교육시켜도 이 한 개 팀을 1년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되거든요. 야, 나 갈 때 이렇게 해. 그러면 예, 너는 여기서 이거 해. 예, 네가 휴대할 장비는 이거, 이거, 이거. 아, 빠루 알아요, 빠루? 네, 알아요. 그 이거 예. 빼는 빼는 거. 그 쇠 막대기. 빠루 하나까지도 누가 들어야 될지도 다 나와 있고요. 야, 저는 진짜 놀랬던 게 팀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 707이 다 선발돼서 정말 나름 진짜 잘 나가는 대원들이지만 그 중에서 또 엘리트를 뽑아서 간다니까 그게 참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정말 능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정말 힘들어요. 그치. 근데 사람들이 왜 버티는지 알아요? 어떻게 버텨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야, 내가 간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안에서도 내가 간다. 그 내가에 포함되어 있을 때도 많죠?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아요. 물론 후배들도 많겠지만 선배들의 능력은 절대 후배가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험. 그럼요. 축구를 많이 해야 공이 어디서 날아온지 알고. 그렇죠. 볼도 보내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선배들은 항상 시야가 열려있고 저 역시도 13년밖에 안 되는 시야를 가지고 있고 지금 20년 군 생활한 선배님들은 또 제 후배들 중에서도 이제 15년, 17년 하는 후배들이 또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후배들은 또 저보다도 엄청난 시야를 가지고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모든 우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현역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대부분의 장교들 OAC를 갔다 와서 이제 특정 중대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보병 중대장이 될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괴물 집단 같은 네. 진짜 괴물들로 이루어진 이 집단의 이 팀장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상당히 심적인 부담감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갔어. 그럼 우리 간부들 장교들 이러거든요. 적어도 내가 데리고 있는 부사관과 병사들보다는 뛰어나야 그들을 이끌고 갈 수가 있는데 네. 아니 이렇게 훈련이 잘 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 그 부담감을 이겨내야 될 것 같은데 이미 특전사로서 오래 계셨던 이상사님이 봤을 때 팀장, 즉 리더로서 올바른 덕목을 가진 뭐 리더가 있다면 굳이 꼽자면 두 개 정도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정말 뛰어난 리더였다 표본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분명히 또 이런 팀원 간의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리더로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런 표본을 봤을 텐데 한 두 가지 정도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은 이제 첫...